와! 세계 최초! 와! 우주 최초! 와! 정신부장 보라영지! 꼴찌들의 통쾌한 승리! 꼴통쇼!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와우. 야. 자, 꼴찌들의 통쾌한 승리. 꼴통쇼 벌써 네. 98회입니다. 네. 야, 진짜 오늘도 많이 오셨네요. 맞아요. 이 따뜻한 봄날에. 네. 자, 우리 꼴통쇼 열심히 이끌어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하나밖에 없는 꼴통 테이너 오종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와우. 어서 오세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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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에 한 명밖에 없는 욕으로 욕으로 사람을 치료하는 욕 테라피스트 총각내 이영석입니다. 와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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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야. 아. 야. 자, 오늘도 네. 인생에 변명하지 않고 이렇게 여러분들만의 잃어버린 꼴통스러움을 찾아오신 우리 꼴통 챌린저 여러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야. 야. 관객들 수준이 장난 아니에요. 반갑습니다. 이야, 자, 오늘도 꼴통쇼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와주셔서 정말 이건 이렇게 관객들이 이렇게 열정적인 쇼는 아마 대한민국에 없을 겁니다. 맞아요. 그리고 네. 여기 오신 분들은 태도가 틀린 게 뭐냐면 본인이 맞아요. 직접 오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반응도 좋고요. 그렇죠. 저희가 앉아 계신 분들만 봐도 기분이 좋아요.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가끔 기업체에 이렇게 유료로 가거든요. 유료로. 아. 오늘은 무료지만 유료로 가면 거의 전부 다 조류독감에 걸린 애들 같아요. 맞아. 걔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맨날 저희가 고민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오늘 하여튼 너무 기분 좋네요. 네. 우리는 인류입니다. 네. 우린 조류가 아닙니다. 네. 아셨죠? 네. 자, 아무튼 여러분들 다 꼴통이시잖아요. 그죠? 네. 우리는 이 꼴을 갖고 태어난 맞아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꼴통이거든요. 그쵸.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너무 정통의 기준이 강합니다. 맞아요. 나이 20살엔 뭐 해야 돼? 30엔 뭐 해야 돼? 마흔엔 뭐 해야 돼? 그러니까 내 꼴통스러움 다 잃어버리고 정통에 맞춰 살다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시 잃어버린 꼴통 찾으러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바꾼 꼴통들의 네. 꼴통 스토리를 모셔서 청해 듣는 꼴통 쇼. 쇼. 자, 벌써 98번째 시간. 자, 이렇게 많은 또 우리 기업에서 우리를 또 도와주고 계시거든요. 장난 아니에요. 자, 먼저 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4시 33분 그리고 이마트, 러쉬, 준호 헤어에서 저희 제작비를 후원해주고 계십니다. 예. 여러분들 머리는 어디예요? 그렇죠. 마트는 어디예요? 이마트. 이마트. 혹시 우리 동네 준호예요 없으신 분 손들어 보세요. 아, 턱이 안 좋아요. 이사 가셔야 돼요. 그 100군데가 넘게 있거든요. 네. 근데 사람 살 곳이 안 되니까 안 거기 되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네? 지방에도 다 들어가 지방도 있어요. 지방도 다 있어요. 네. 준호예요는 전국에 중국에도 있어요. 네. 거기는.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마트 네. 동네 없는 분들 손들어 보세요. 이마트는 역시 터가 좋네. 다 전국 155개점이 지금 성황리에 지금 잘 하고. 전 오늘 오후에도 갔다 왔어요. 그래요? 네. 저희 또 협찬사니까 가야죠. 가야죠. 바로 옆이 홈플러스인데도 저는 네. 이마트를 가요. 아, 네. 괜찮다. 그렇죠. 네. 자, 그리고 4시 33분 여러분 정말 게임은요 이렇게 좋은 게임에 우리가 해야 돼요. 그렇죠. 네. 블레이드 또 어떤 게 있죠? 회색 도시 활 뭐 이런 게임들 정말 네. 좋은 게임 좋은 회사가 만드는 걸 우리가 해야. 좋은 게임을 즐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목욕도 좋은 데서 해야 돼요. 그럼요. 목욕을 여러분 비누를 아무나 쓰시면 안 돼요. 맞아요. 러쉬 비누. 러쉬입니다. 러쉬를 사용하시면 네. 돼요. 이거 한번 샤워하면 한 일주일 안 씻어도 돼요. 네. 다른 비누는 매일 써야 돼요. 맞습니다. 이건 일주일. 아셨죠? 자, 꼴통쇼는 직접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밖에 우리 또 신세계 이마트가 발행하고 있는 요리 전문지 메뉴를 모든 분들에게 다 드렸고요. 그리고 와우. 토마토를 먹인 돼지의 부드러운 고기, 무항생제 토마포크, 그리고 피부 부위별 세분화 전문화된 코슈메디컬 기능성 화장품 리더겐 화장품. 자, 그리고 정확한 판단, 정교한 진료, 정직하고 선량한 사람들 S리더 치과병원에서 스케일링 상품권을. 자, 미래를 만들어가는 가네시 다이어리에서 3년, 5년, 10년 다이어리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 국내 건강기능식품의 대표 브랜드 비타민하우스에서 비타민을. 자, 아이들은 더 신나게, 어른들은 더 날씬하게 02-790-6754 02-790-6754
여기에 전화하셔서 꼴통쇼 듣고 엠스키 주문하려고요 하시면 할인된 가격 15만 원에 엠스키를 네. 탈 수 있습니다. 이놈의 스키 아니고 엠스키예요.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주식회사 코리아브레오에서 스마트 공기지압을 위한 릴렉서 IC4 그리고 한의학의 경락을 접목한 넥 릴렉서 넥2를 선물로 드리고요. 배달의 민족에서 우리 치킨 할인권 자 그리고 미스토 사냐초에서 사냐초로 좋은 음식을 벗들과 나누려 차린 미스토에서 간장게장 선물세트 성실과 신용의 축산전문기업 대한축산에서 등심세트를 마음속 순수함을 제작해드리는 블랑앤뉴 플라워에서 우리 테이블 너무 예쁜 꽃이죠. 예뻐요. 그리고 캔들 선물까지 자 그리고 스마트폰 다기는 거치대 주식회사 J2 스마트텍에서 보내주셨고요. 자 그리고 준호 헤어 논현점에서 여성분들께만 또 헤어 상품권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계 최고 조개구이 갯벌의 진주에서 꼴통 스페셜 식사권을 와우 그날 드시는 테이블의 모든 비용을 갯벌의 네. 진주가 부담합니다. 조개찜이 맛있어요. 맞습니다. 자 그리고 소중한 순간 함께합니다. 한스트림 베이커리에서 수제 쿠키 세트를 그리고 저희 의상 포튼 가먼트 강남점에서 상하이를 다 해 네. 주셨습니다. 아직 신발은 협찬이 안 들어왔어요.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요즘 야구 선수에서 네. 코치에서 네. 이제 야구 해설가로 맹활약하고 있는 우리 정민철 선수의 사인볼을 또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분들 대박 나시라고 박수 한번 불러주세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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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그러면 오늘 98회 오늘 꼴통마스터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꼴통마스터 소개했을 때 정말 아낌없는 기립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이것도요, 감사하겠습니다. 이것도요 하나의 예절이에요. 네. 저희 마스터가 오실 때 우리가 좋은 말씀을 주시는데 앉아서 박수를 쳐야 돼요? 일어서서 박수 쳐야 돼요? 일어서서 그래, 네. 그게 예의예요. 또 들어가실 맞습니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서서 기립박수 아셨죠? 자, 나이 17살이 뭐 하셨어요? 애들 때리고 다녔죠. 그렇죠. 17살 때 애들 네. 많이 때렸어요. 예. 저는 17살 때 애들한테 맞고 다녔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 7살에 때리고 맞고 있을 때 이 사람은 세계적인 의류 쇼핑몰을 창업한 사람입니다. 예. 얼짱 CEO에서 열정 CEO로 거듭나고 있는 자 우리 김수경 마스터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반갑습니다. 김수경. 와, 어서 오세요. 야,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 이뻐요. 너무 이쁘진 않고요. 네. 네, 맞아요. 네, 그냥 뭐 동네에서 우리 많이 보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하여튼 제 눈엔 다 이뻐요. 네. 아무튼 소개 좀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빅토리아 가르손드라는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21살 CEO 김수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와우! 야. 야. 아니 제가 사실 수경님을 잘 몰라서 네. 아까 낮에 순대국 먹으면서 좀 검색을 했어요. 세바시를 틀어놓고 봤어요. 수경님 봤더니 너무 멋진 거예요. 네. 왜냐면 저희는요 사실은 이 쇼는 사전 미팅이 없어요. 맞아요. 그리고 대본도 없어요. 네. 그냥 처음 만나서 처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전부 다. 근데 너무 제가 정보가 없어서 봤더니 그러니까. 너무 멋지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아무튼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주세요. 와우! 와! 네. 아니 내가 소개한 거 맞죠? 17살에 창업한 거 맞죠? 네 맞아요. 17살에 시작했어요. 아니 남들 다 공부하고 남들 네. 다 남 때리고 다니고 남 맞고 나한테 맞고 다닐 때 네. 어떻게 창업을 결심하게 된 거예요? 평소에 저였으면 그냥 뭐 아버지가 주는 용돈 받으면서 공부하고 그랬겠지만 집안이 어려워져서 제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아니 집안이 어느 정도로 어려워졌는데요? 그냥 상상하시는 만큼보다 더 힘들게 어려워졌거든요. 와, 그럼 맞이였어요? 네, 작년. 저희 집안이 김씨 집안 김수로 왕의 네. 74대손에 74세대손 네, 74대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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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네, 숫자 돌림의 그 집안의 장녀예요. 그러면 73대손이었던 아버지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장녀긴 장녀예요 제가. 장녀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아까도 세바시 보면서도 우리 수경님 만나면 어떤 걸 질문할까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사실은 김수경이란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꼴통이에요. 어떤 꼴통? 저는
종잡을 수 없는 꼴통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니 종잡을 수 없는 종잡을 꼴통. 수 없다는 건 아닌데 나의 꼴통스러움은 도대체 어떤 거예요? 일단 어린 나이에 시작하는 생각을 사실 잘 못하시잖아요. 네. 근데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는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이고 나는 진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의 꼴통스러움은 무한한 자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원래 꼴통이었어요? 아니면 그때 갑자기 어려워지면서 꼴통으로 변한 거예요? 원래 꼴통이긴 꼴통이었어요. 어떻게 꼴통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네. 2학년 때 대구에 전 대구 사람이에요. 사투리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중학교 2학년 때 너무 콘서트가 가고 싶은 거예요. 네. 근데 그 콘서트가 서울인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말도 안 드리고 그냥 4시간 동안 서울에 가가지고 집에 한 새벽 4시에 왔어요. 네. 근데 새벽 4시에 오니까 부모님이 전화도 안 되고 제가 배터리가 꺼졌었거든요. 아. 전화도 안 되고 막 그러니까 갑자기 막 경찰을 부르고 싶으셨나 봐요. 네. 그래가지고 경찰을 부르셨어요. 네. 그래서 집 앞에 가보니까 경찰이 와 있는 거예요. 나는 콘서트 보고 왔는데 콘서트 보고 왔는데 경찰이 와 있는 거예요. 네, 그 정도로 부모님의 속을 썩였던 그런 꼴통입니다. 누구 콘서트를 갔는데 그렇게? 버벌진트요. 버벌진트? 버벌진트 좋아해요 저. 장기화 얼굴들이랑 그런 콘서트 있으면 무조건 막 가고 막 무조건은 그런. 아니지만 네. 뭔가 가야 되겠다는 필이 딱 꽂히면 딱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철없는 소녀의 모습이었네요. 네, 그렇죠. 가장은 아니었고 가장 철없는 소녀였습니다. 그러면 그 17살 때 도대체 어떤 상황이었길래 이제 아버지가 사업을 크게 하시다가 갑자기 안 좋게 주저앉으셔서 그래서 이제 집에 있던 뭐 빚이라든지 그런 게 갑자기 또 더 얹어지고 그렇게 되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는 원래 일 안 하시고 그리고 또 어머니도 원래 일 안 하시다 보니까 완전 다 어떻게 할 줄을 모르죠. 네,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상태에서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저희 집이 잘 살다가 뭐 저는 해외 왔다 갔다 거리고 이렇게 좀 유학까지는 아니어도 해외 선교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해외 선교도 왔다 갔다 거리고 되게 좀 부유한 집안의 딸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집도 확 달라지고 집이 완전 대궐 같은 집에 살다가 좁은 방구석에서 다 같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일단 그 부분부터 진짜 우울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다 같이 가족들이 다 같이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네 힘들었죠. 저희 아버지는 공황장애에다가 우울증에다가 뭐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있으시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시작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그 당시에는 어머니 아버지가 미쳤냐고 네 같은 거한테 뭘 맡기냐고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그랬는데 사실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맡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러면 김승혁의 일이란 어떤 거예요? 일이요? 예. 그냥 처음에 일이라는 건 저한테 어떻게 다가왔냐면 그냥 노는 거였거든요. 예. 처음에요? 네. 그래서 잠을 4시간 자고 일을 했어요. 재밌어서? 재밌어 안 보이세요? 아니 재밌긴 한 거지만 지금 어쨌든 어려운 상황을 막 네. 이겨내야 되는데 이걸 잘 돼야 되고 성공시켜야 되고 막 네. 이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상황이 정말 어렵잖아요. 어렵지만 제가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상황이 끝없이 부정적으로 치닫아요. 근데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그래도 좀 좋아지는 게 희망이라는 게 조금 보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진짜 힘들었던 상황이지만 잘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또 이 일이 재밌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좋아했던 일이다 보니까 계속 막 즐겁게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계속하면 힘들잖아요. 다른 일도 그렇지만 그래서 이 일을 계속하니까 제가 기계가 되는 느낌이 계속 들었어요. 그래서 저에게 지금 저에게 일이란 좀 적당히 하고 적당히 쉬고 해야 되는 거 그런 게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요즘엔 쉴 때는 어떤 일 하세요? 쉴 때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럼 그 뭐 하면서 쉬어요? 그냥 누워 있어요. 아, 진짜 쉬네요. 아. 진짜 쉬는 거예요. 아니 어쩐지 몸이 누워 있는 몸이에요. 네. 누워 있는 몸이에요. 네. 앉아 있는 게 좀 부자연스러워. 네. 누워서 할까요? 안 할까요? 그러면 김수경에게 돈이란 어떤 거예요? 돈 사람을 쓰러뜨리기도 하고 일으키기도 하는 그런 무서운 존재. 그런 걸 느끼게 된 계기는 어떤 거예요?
일단 돈 같은 경우는 용돈 받으면 날아갈 것 같잖아요. 네. 뭐 돈을 번다든지 그런 때도 같은 기분이잖아요. 진짜 돈을 벌었을 땐 날아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돈을 잘 벌 때는 진짜 날아갈 것 같고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이랬는데, 돈이 없으니까 생활, 실생활에서 욕이 나와요. 그럼 제가 돈이 없어 욕을 하나 봐요. 아, 그러신 건 아닐 텐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러면 진짜 안 되는데, 부모님 있으신 앞에서도 네. 솔직하게 말해도 돼요? 그럼 여기 다 솔직하게. 그냥 솔직하게, 전 교회 다니거든요. 네. 근데 교회 다니고 정말 착한다고 생각했던 제가 욕을 하고 네. 생활을 원망하고 그렇게 돼요. 돈이란 건. 돈이 있고 없고. 제가 있다가. 어른들 앞에서 이렇게 막 인생의 돈을 판단할 수 없지만, 제가 느낀 돈이란 건 진짜 사람을 일으키기도 하고 쓰러뜨리기도 하는 그런 존재거든요. 야, 21살에 이런 멋진 얘기를 하네. 박수 한번 일단 좀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아니, 그러면 저는 좀 궁금한 게, 아까 이제 이걸 부정적으로 볼 수 있으면 한두 끝도 없이 부정적이었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실마리 같은 한 줄 빛이 네. 보였다. 그게 어느 상황이었던, 어느 정도 상황까지 처음에 창업 초기 힘들었을까요? 처음부터 쉽진 않았을 텐데. 제 나이가 있고요. 제가 쇼핑몰 시작할 때 친척분들이 다 좀 먼 친척인데, 그 친척분들이 다 교직자분들이시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그분들한테서 어택을 심하게 당했어요. 왜? 그 추석이었는데 저를 중간에 두시고 그 교직자 친척분 어르신분들이 다 둘러앉아가지고, 되게 똑똑하신 분들이잖아요. 네. 진짜 논리적으로 저한테 학교를 왜 안 다니려고 하느냐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한 시간을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진짜 그때 뭔가 너무 막 무서운 거예요. 공평화 싫어하는데 공평화 보는 느낌이 들고 막 그런 것도 힘들었고, 시작했을 때 제가 나이가 어리니까 거래처분들, 사장님분들도 그렇고 일단 신뢰를 안 하시잖아요. 그치.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뢰 쌓는 것도 힘들었고, 일하면서 제가 만나는 모든 분들이 저보다 무조건 나이가 많잖아요. 17살 밑에 있는 분들은 일하는 분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렇게 뭐 어떻게 일을 하면서 소통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도 좀 힘들었고, 그리고 돈이 왔다 갔다 거리는 게 제 직업, 그러니까 뭐 물건 팔고 왔다 갔다 거리는 거다 보니까 고객 상대하는 것도 힘들었고, 힘든 거 얘기하자면 저는 3박 4일도 쉴 수 있어요. 그런데도 뭐가 그렇게 재밌어서 4시간 자고도 그렇게? 옷이 재밌었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옷을 진짜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뭐 뭘 코디하고 옷을 뭐 새로운 옷들을 계속 보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즐거웠어요. 그래서 그 옷을 어떤 모델한테 입혀서 사진을 촬영해서 제가 많은 분들한테 보여준다는 게 저는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걸 뭐 인터넷은 한정적이지 않잖아요. 전국에서 볼 수 있고 세계적으로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옷을 혼자 사러 많이 가보셨어요? 네, 저는 초등학교 네. 6학년 때 좀 아버지가 약간 전 스파르타로 키우시는 걸 좋아하시나 봐요. 초등학교 6학년 때 갑자기 내리래요. 네. 어디서? 모르겠어요. 아, 차를 타고 가다가? 네, 어떤 시장 같은 곳이었어요. 네. 갑자기 내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딱 내렸거든요. 네. 동대문인 거예요. 옷이 완전 쫙 깔려 있는데, 거기서 초등학교 6학년 제가 뭘 알겠어요. 예. 핸드폰 그냥 한 개 들고 필요시에 연락하라고 하고 동대문에 내려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동대문을 계속 6학년 때부터 다니고 그랬죠. 그 여러분들, 그 우리 수경님도 말씀하셨지만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어릴 때 엄마의 손에 끌려서 미술관을 간 친구는 있잖아요. 성장을 해서 미술을 접하는 감각이나 미술을 접하는 게 되게 자연스러워요. 또 어릴 때 이렇게 강연장에 엄마 손에 이렇게 끌려와서 사실은 지금은 멍때리고 있지만요, 저 친구들이 성장하잖아요. 그럼 강연장에 가는 문화가 당연한 것처럼 느껴져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모의 역할은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그런 책들이 있어요. 아이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는 책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기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나 지금 이 자리에 오신 우리 관객들도 네. 부모가 해야 될 역할들, 근데 우리는 사실은 부모의 역할을 한 번도 공부해 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 수경님 아버님한테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네. 아, 감사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빅토리아 가르손느가 탄생해서 네. 지금 현재는 빅토리아 가르손느가 어떻게 성장했고 어느 정도 좀 규모인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매출 여기서 잠깐 매출 네. 얘기 잠깐 나왔습니다만 맞습니다. 아니 그거는 네. 말하기 좀 그렇다. 아니 잠깐 아니요. 계세요. 아니 그리고 이거 나중에 계세요. 삭제해 주세요. 네. 자 저희 여기서 1부를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네. 제작비가 아직 충분하지 않아서 맞습니다. 저희가 후반 편집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생방처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20분이 다 돼서 네. 1부를 여기서 마무리하고 잠시 후 2부에 저희가 과연 지금 빅토리아 가르소는 네. 어느 정도의 규모로 성장해 있는지 함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 와우!